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문제가 정말 끊이지 않고 다가오는데 이 문제들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계속 하소연을 늘어놓는 청년에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 청년, 문제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군요. 청년, 문제 없이 있는 사람들 좀 만나보시겠어요? 아, 예,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만나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오케이, 갑시다. 여기서 얼마 멀지 않아요. 데려간 곳은 그 동네의 마을 공동묘지였습니다. 청년이 벙 쪄 있습니다. 당황을 했죠. 그러면서도 무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여기 있는 분들, 이 누워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는 말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상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온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항상 그렇습니다. 모양만 바뀔 뿐이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 그렇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환경과 상황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위기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문제들도 있지요. 무엇이든 결국 인생은 이 문제와의 끊임없는 전쟁을 하는 싸움의 현장이다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압 평야라고 하는 거대한 평야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침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주의할 것은 가나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화려하고 또 마냥 행복한 그런 삶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마주할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떨지 1절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운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붕괴해버리는 사건이 바로 전쟁이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양상을 보십시오. 반인륜적인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여기저기에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름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와 같은 전쟁을 직면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씀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막연한 뭐 환상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우리의 삶의 실상을 아주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수백 년 동안 가나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털을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나안의 일곱 강력한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약속의 땅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주셨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들 앞에 닥칠 싸움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 싸움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검증해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이 참신앙이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문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고 왜 요 모양 요 꼴로 내가 힘들까 의심에 빠지든지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앙을 팽개쳐버리는 일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점을 우리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으로 준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전쟁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것이, 인생 싸움 벌어지지 않는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얼마든지 인생의 시련과 문제와 싸움이 다가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주인인 양 살고 있던 일곱 부족이 있었던 것과 같이 이 땅 세상 속에서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하고 역사하고 있는 악한 대적 원수마귀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와 시련과 고난, 그리고 전쟁과도 같은 현실들, 싸움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뜻밖의 인생 싸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흔들리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요, 이런 인생 싸움의 순간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두려움. 왜냐하면 마주하는 문제 상황들과 원수들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너무나 우리를 압도하는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래요.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거와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가나안 일곱 족속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무기체계, 그들의 병력, 이게요, 이스라엘과 전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적들은 많은 말들을 소유하고 있고 병거를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수많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전차부대, 이걸 밀고 나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말과 병거, 이건 전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숫자는 숫자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게다가 적군들은 상비군입니다. 늘 일정 기간 훈련을 받아가지고 마치 전쟁 기계와 같이 그렇게 잘 구비된 그러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군인 숫자도 이 연합군들에 비하면 딸리지만 전혀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농사 짓다가 그냥 곡괭이질 하는데 막 나팔 소리 들리고 전쟁 났다 다 모여라 하면 곡괭이 들고 나가고 쇠사랑 들고 나가고 낫 들고 나가서 그것을 무기로 삼아 싸워야 하는 허접한 군대,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쟁이 발발하면 인간적인 생각과 또 인간적인 계산으로는요, 이건 포나마나 계란으로 바위치기, 딱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느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과거에 남아프리카에서 한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여름에 점괘를 탁 말을 했습니다. 올해는 대기근이 될 것이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가잖아요. 그 말이 그냥 남아프리카 전역에 확 번져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아프리카 기근의 위력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들 두려움에 확 사로잡혔습니다. 농사를 짓던 농부들도 아이고 대기근이 오는데 농사 져서 뭐하나, 우리 빨리 자식 새끼들 데리고 짐 싸가지고 그래도 도시가 낫다, 도시로 가자, 다 옮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잘 자라던 곡식이 돌보니니가 다 사라져버리니 얼마 못 가서 다 배짝 말라서 고개를 꺾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농사가 그냥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가 뭐냐면 그 해에 남아프리카에는 비도 아주 많이 내렸고 뭐 그냥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가뭄과 같은 재해도 전혀 없는 아주 농사에 적절한 그런 날씨로 기록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1946년도에 있었던 이 일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주는 폐해를 잘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는 세상과 환경, 이건 거인처럼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압도해버리는 것. 그런데 나는 너무 작아 보여요. 나는 상대적으로 연약해 보이고 가진 것 없고 이건 맞붙어 싸워봤자 이건 보나마나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지레 자포자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전혀 다른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당당히 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 이건요 현대전을 예로 들어보면 어느 나라가 적성국가하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를 그냥 산더미처럼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국가가 핵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재래식 무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핵폭탄 한 발이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핵폭탄처럼 게임의 양상을, 전쟁의 양상을, 어떤 상황을 일거에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 이것이 게임 체인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싸움에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원수나 문제가 너무나 크고 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미약해 보이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전혀 승산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모든 판세를 일거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말씀 전체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게임 체인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게임 체인저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읽은 1절에서 자신을 이제 소개를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그냥 막 내리셔가지고 그 당시 근동을 제패하고 있던 최강대국 대제국인 애굽을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나라가 완전히 결단날 상황이 되고 개인의 삶과 가정이 완전히 박살이 날 지경이 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싹 들고 그냥 막 빌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 보화와 뭐 폐물 같은 것을 다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듬뿍듬뿍 안겨주면서 등을 떠미는 거죠. 제발 좀 우리나라에서 나가달라. 제발 좀 부탁이다. 그러니 그냥 찬송하고 개가를 부르면서 이 출애굽의 기쁨을 맛봤던 것이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왕의 권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바람 앞에 등불처럼 너무 미약한 것이죠. 그가 자랑하고 있던 말과 병거와 정예병들, 백전백승의 애굽의 최정예 부대들 다 홍해바다에 수장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구원의 능력. 훗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애굽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존재인가 이걸 설명을 해요.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게 지금 애굽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예표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처럼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었던 어둠 가운데 주저앉았던 우리들을 이 마귀의 머리를 십자가로 밟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깨뜨려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단숨에 이루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 이것을 로마서 8장 3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모든 능력과 그의 모든 권세를 쏟아부어 주실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그분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요한일서 4장 1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문제는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머리로는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내 현실 삶에 인생 전쟁이 콱 발발해버리고 문제가 그냥 터져나오고 원수와 적이 너무 압도적으로 강해 보이면요, 우리가요 또다시 번번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는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들이 전쟁을 목전에 두고 적의 위용과 압도적인 무기체계와 군대의 숫자를 바라보며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제사장들이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붙잡아주신다. 원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계속 외치라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 결국 이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말씀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 이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 공산 정권 치하에서 무려 14년 동안을 믿음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옥살이를 합니다. 고문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회유와 협박을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받습니다. 꿋꿋이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요, 이제 그 신앙의 간증기를 써내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그 모진 고통, 인생의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그 간증을 합니다. 너무 괴로웠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14년 동안 감옥살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오늘처럼 그냥 모든 게 다 구비된 그런 감옥이 아니라 진짜 공산정권 하에서 이 사람을 요거를 말살해버리리라, 신앙을 그냥 박살내리라고 하는 그러한 흉계와 핍박과 그냥 고문이 자행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 앉아서 달랑한고 있는 그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성경 안에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렇게도 위로가 되고 그렇게도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용기가 되니까 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 담겨있는 구절들만 뽑아가지고 읽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발견한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365구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무릎을 탁 칩니다. 아, 그렇구나!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이나 기록을 주셨구나. 그게 이분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약해지기 쉽습니다. 날 둘러싼 환경과 상황, 밀려오는 문제, 여기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만큼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여러분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수술 받으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위로를 얻는 구절이기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수술실 들어가는 혼자 덩그러니 그렇게 들어가는 그 순간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업이 흔들리는 순간 얼마나 속이 타들어갑니까? 두렵죠. 일터가 정말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습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상황이 지금 막 전 세계가 내 가정의 경제 상황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 얼마나 두렵습니까? 게다가 악한 마귀의 영적 도전이 치열하게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막 몰려드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두려움의 순간들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 싸움의 성패는 말씀을 붙드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것이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쏟아내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욕을 계속 토해냅니다. 그걸 보고 들으면서도 사울왕과 네로라는 장수들과 군조레기까지 그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골리앗만 나타나면 다 지리멸로 도망치기 바쁜 40일의 비참한 모습. 아무도 그거 안 하더라는 거예요, 대적을.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용사가 됩니까? 그 비결이 뭔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 이 다윗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까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골리앗 너머에 계신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외치는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담대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잡다한 세상 생각,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엉켜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톡 건들기만 하면 옥경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톡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와야만 합니다. 말도 꼬이네. 하나님 말씀이 한번 여러분 톡 쳐보세요. 한번 말씀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 당하면 그 말씀이 딱 적절하게 생각이 나고 이런 문제를 직면하면 또 그 말씀이 적절하게 우리에게서 떠올라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고 우리가요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두려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1985년 6월 14일 이집트에서 미국으로 가던 여객기 한 대가 하이제킹, 이 공중 납치를 당합니다. 4명의 아랍인 테러범들이 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채 이 비행기를 납치를 한 겁니다. 그들이 내거는 조건은 이스라엘의 지금 감방에 갇혀있는 수백 명의 그 이슬람교도들, 뭐 범죄를 저질렀던 테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걸 다 풀어줘라. 안 그러면 다 죽인다. 그러면 막 협상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미국인 여행 그 비행기 여행객도 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살벌한 상황이죠. 테러범들의 허락하에 이 비행기의 기장인 존 테스트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이 기자들하고 원거리 인터뷰를 합니다. 원거리 인터뷰. 그 컥핏 그 조종 고 구역에 딱 앉은 채 창문을 열고 원거리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테러범이 이 기장이 그 말을 하면서 정보를 은연중에 이렇게 흘려주질 못하도록 머리에 총을 이렇게 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인터뷰 내내 이 기장의 표정이요 너무나 평온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저분이에요. 그 왼쪽에는 테러범이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두려움이나 불안 등 그 어떤 부정적인 기색도 이 기장의 얼굴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평온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테러 사건이 다 종결이 되어진 이후에 그게 너무 궁금했대요, 기자들이. 그래서 물었습니다. 기장님, 어떻게 그렇게 평온한 얼굴이었습니까? 두려움 없었나요? 기장이 대답을 합니다. 물론 두려웠죠. 저도 사람인걸요.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아하! 제가 비행기 탈 때마다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성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짬을 내어 펼쳐보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그 당시에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이었는데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제 마음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제 얼굴이 평화로웠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이고 저는 이 사건 내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 속에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인생 사는 동안 끊임없이 파도와 같이 다가오는 문제 상황들, 이 문제 상황들과 함께 인생의 싸움을 싸워나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게임 체인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의뢰하시고 말씀을 여러분 꽉 붙든 채 그 문제 상황과 인생의 싸움을 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두려움을 극복해 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인생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아까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놀랄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찬양과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면 우리 연약하잖아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위축받습니다. 적은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나는 너무나 미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떱니다.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실 역전의 하나님께서 나의 게임 체인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붙잡고 끝까지 후퇴 말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휘둘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내게 지금 있는 상황이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해답이 있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게임체인저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나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